비디오에서 하다가 시간 관계상 유튜브에서 15분 안에 끝내려고 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그만뒀던 잠깐 빨리 지나갔던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에 전치사가 나온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계속 이어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치사 나온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었던 거요. We bought the knife. 를 샀고요. Period입니다. 그리고 we cut up an apple. 애플을 잘랐다. With the knife. 나이프죠. With the knife로 잘랐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거죠. 간단하죠. 관계대명사 왜 만든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물론 의미에 맞게 만들어야겠지만 그냥 한번 두개다 양쪽으로 다 바꿔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이거를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먼저 쓰면 되겠죠? We cut up an apple with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거는 the knife죠. 그리고 이걸 없앴으니까 이거 대신에 뭘 쓰면 돼요? which를 써주면 되죠. 자, which.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We bought.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다른 게 없죠. 결국 which는 knife 때문에 쓰인 거고요. 물론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걸 없앴으니까 대신 썼으니까 그냥 목적격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살펴볼 건요. 단어보다도 바로 여기에 뭐라 그랬죠? 수식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산 나이프를 가지고 애플을 잘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relative pronoun은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러면 자 반대로 다시 아까처럼 가서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반대로 가볼게요. 이거는 냅두고요. 이번에는 이걸 한번 제가 없애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씁니다. We bought 그대로 쓰면 되죠? 오케이. 우리는 샀다, the knife. 그렇죠? knife를 샀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니까 이거 쓰는데 이거 with knife잖아. with the knife니까 그냥 with the knife를 없앴어요. which를 썼죠. 그 다음에 we cut 이렇게 쓰면 되죠. we cut up an apple. 해서, 자, 이거하고 차이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나이프예요. 여기서 뭐 with which가 나왔잖아요. with which가 나온 건 뭐예요? 이걸 없앴을 때 with는 원래 문장에 있었던 with잖아요. 이거 그대로 와서 쓴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결국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with which가 나오든 앞에 전치사가 뭐가 나오든 원래 그 전치사는 원래 문장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가게 되면요. 관계부사라는 걸 배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니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토플 독해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건요. 우리가 애플을 잘랐던 그 나이프를 우리가 샀다라는 거죠. With 신경 안 써도 돼요. 독해할 때는요. 그대로 관계대명사에 상식처럼 수식하면 됩니다.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요.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원래 with가 있었던 거라는 거 강조해 주는 것뿐이고요. 독해할 때는 그냥 그대로 수식하면 됩니다. 앞에 명사를 형용사처럼. 그러면 이번에 한번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the lady who 자, 후 나왔습니다. 후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죠. 앞에 명사 있죠? 그럼 무조건 이제 수식하라고 그랬죠. 수식은 당연히 동사에서 나올 때 수식하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만들었다를 you laid를 수식하면서 그래서 만들었던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었던 여자.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면 돼.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너의 드레스를 만들었던 여자는이죠.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사는 is이다라고 나옵니다. 밖에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가 보면요. I saw the dog which ate. 그러니까 which가 나왔네요. 마찬가지네요. which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뭐에서 당연히 명사가 있죠.
수식하면 되죠. 동사 여기 있죠. ate 먹다죠. 먹었던 개. 케이크 먹었던 개를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갑시다. 대시죠. 앞에 명사 manuscript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She recently completed 했으니까 뭐예요? 그녀가 최근에 끝냈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했던, 끝낸. 자, 요거 관계된 명사죠. 끝낸 manuscript. 원고는 is ready for publication에서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is는 동사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세 개가 다 뭐예요? 형용사처럼 쓰였죠. 명사가 꾸며졌으니까 바로 관계된 명사입니다. 다만 첫 번째 made에는요, your dress잖아요. dress를 만든 해서 이게 주격으로 쓰이고, 왜 여기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없잖아요. 이 문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관계된 명사 안에. 관계된 명사 안에 여기도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로 쓰인 거고요. 요 관계된 명사 안에는 뭐를 완전히 하겠는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으로 쓰인 거고,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후 나왔어요. 여기 후 있죠? 후 보이시죠? positive 여기는 뭐 attitude이겠네요. attitude 자세라는 거죠. attitude. The world is a much sunnier place for people. 오케이. 자, 그러면 가 진짜 앞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people란 명사가 나왔으니까 have a positive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수식어가 되죠. 사람. 동사고요. 목적어 나왔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으로 쓰인 거죠. 그 밑에를 보시면요. 좀만 한번더 내려볼까요? 그 밑에를 보시면요. 맞춰가지고 관계동사 색깔 좀 바꿔볼게요. 관계동사 후가 나왔죠. 후니까 앞에 명사 있고요. 수식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돼요? 부른 사람이죠. 전화를 한 사람이네요. 지난밤에 나에게 전화를 한 사람. 그렇죠? 동사고요. 그럼 이게 주어겠죠. 주격 관계동사죠. 사람은 진짜 동사는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나는 알았다. 난 I know someone. 다 요겁니다. Who죠. 나는 someone 누군가를 안다. Who죠. Sister잖아요. Who는 뭐 대신일까요? 앞에 있는 것 대신에 쓰인 관계대명사, 소유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면 someone의 sister죠. 그러니까 그의 혹은 그녀, 그의 sister가 nurse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것도 Who는 뭐라고 해요, 그냥? His or 여기서는 her 이거 되겠죠. The man 자 with whom 나왔습니다. whom이라는 건 그냥 목적격인데 뭐 요즘에 그냥 보통 who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히 하면 목적격으로 쓰는 이유는 봐요. I was talking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목적격이죠. with의 목적어가 되니까 목적격인데 그런 것보다도 일단 어떻게 해요? with whom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with whom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위드는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돼. 내가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앞에는 명사만 수식해 주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동사는 was죠. 좀만 더 만약 practice가 있으면요. 이건 똑같은 거죠. chair on which잖아요. 마찬가지예요. on which니까 수식해 주면 되죠. I sat down. 여기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죠. 내가 앉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앉았었던 의자죠. 그 위에 앉았으니까 on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내가 앉았었던 의자 명사죠. 이게 주어고요. 는 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좀만 더 알아보면요. 일단 이렇게 해서 그냥 관계대명사는 자, 한 번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문장과, 아니, 처음, 첫 문장과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관계대명사다. 그때, 둘 중에서 뭐예요? 같은 말이 있으면 하나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다 대시나, 위치나, 후를 넣는 거죠. 이거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대명사를.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관계대명사는 뭐처럼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형용사처럼 역할해서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그럴 때 관계동사 앞에는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냐고요?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요. 바로 항상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 항상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관계동사의 그 계속적인 용법, 그러니까 앞에 문장 전체를 다 받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He 잠시만요. He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He drank too much. 그는 술 너무 많이 마셨어요. 컴마, which is why he was sick. 이렇게 해봅시다. 이 which는 앞에 명사가 없네요. 뭐 가리킬 만한 게 없죠. 컴마가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위치가 앞에 있는 전체 문장. 그가 술을 더 마, 아주, 아, 술을 많이 마셨다. 맞죠? 그리고 그것이라는 거 전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것이 이유이다. 그가 아픈 이유이다라고 해서 앞에 명사가 없거나 이렇게 컴마가 나왔을 경우는 수식하기보다는 그냥 이 앞에 전체 문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문장에서 건 차이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중요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 문장에 따라서 그거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I have two sisters. Two sisters. 하고요. Who are teachers? 이런 문장이 있다고. Teachers. 이런 문장이 있다고. 이 문장하고요. I have two sisters. 똑같아요. 그렇죠? Sisters. 다음에 대신에 여기 컴마가 나 있고요. Who are teachers? 라는 이런 세 개, 이런 두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두 개의 차이는요, 단지 하나죠. 여기에 컴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요, 그 규칙대로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죠. 관계대명사 있고 앞에 명사 two sisters가 있죠. 그러니까 수식해주면 되죠. 선생인 두 시스터가 있다. 이 끝이죠. 나는 선생님 두 시스터가 있다. 이거는요. 나는 두 시스터가 있다. 컴마 나스가. 그리고 그들은 선생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생략한, 아주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티처인 두 선생이죠. 그래서 이 티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인 두 명의 시스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명의 시스터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어요. 왜? 선생인 시스터는 두 명이죠. 그런데 선생 시스터는 두 명이지만 뭐 의사인 시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연극 배우인 시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는 없죠. 다만 초점은 뭐예요? 선생인 시스터가 두명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죠. 그거에 비해서요. 이 밑에 문장은요. 나는 시스터가 두명 있다라고 이미 단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건 명확하게 나는 시스터가 두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생인 거죠. 결국 이 컴마가 뒤에 나온다는 얘기는요. 보통 컴마가 나올 때는요. 항상 뭐요?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추가 보충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컴마를 쓰고 다시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후는요. 추가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teacher라는 말이 굉장히 표현하고 싶은 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teacher란 말은 사실 포함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I have two sisters가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와 teacher 걔네 선생님이네라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내가 시스터 몇 명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총몇 명인지 이거는 시스터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긴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쓰이니까요. 관계대명사는 수식하고 그리고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가 좀 그러니까요. 일단 다음 비디오 짧게 다음 비디오에서 나머지를 좀 마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마지막 편을 마치겠습니다.